PBR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맥락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표를 어떤 걸 보아요, 그럼? PBR도 안 보고, PER도 보고, 뭐, ROE는 보세요? ROE도 안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재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뭐, 재무제표 나오는 그런 비율 중에서, 뭐, 가장 이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아직까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쓴 책에,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항목 중에, 네.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포인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거기를 유심히 보시면, 네. 좀 기발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개인이, 이 회사가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해서, 네. 현금 후림표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막 자세히 해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네. 개인이. 네, 그쵸. 근데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각 증권사 HTS는 FN 가이드라는 걸 제공을 해요. 네. FN 가이드 제공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투자 자산 운용사 부분이 있어요. 네. 투자 자산 운용사 부분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종목을 네.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종목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거죠. 투자 자산 운용사들은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손질 보는 걸 자기들이 그걸 분석을 잘못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관리 종목으로 네. 빠진다 이런 거는 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고 투자자산 운용사가 이 종목을 여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종목은 일단은 기본적 분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그 수많은 뭐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놨으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치라는 게 다 반영이 가격에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네.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다. 미래 예상 수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럼, 네. 그 저는 이제 종목을 발굴할 때, 네.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 그 네.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발굴하지는 않아요. 발굴하진 않고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향. 네. 전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시향, 네. 뉴욕 증시부터 네. 유럽 증시, 업황, 네. 우리나라 국내 시향, 네. 경제 상황부터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네. 업종을 고르고 종목을 고르죠. 네. 종목을 고르는데 종목을 고를 때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네.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찾는데 네. 시향이나 업황을 보면 네. 상승할 향후 네. 미래가 상승할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업황도 보이고 업종도 보이고 네. 네, 그 업종도 보이고 이제 종목도 보이고 네. 그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중요시 보시는 거네요. 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외국이나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네. 그 사람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네. 그다음에 중요한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나 네. 또는 중요한 이슈 뭐 네. 이런 걸 보고 그냥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지 네. 지금 적정 주가가 어떠냐고 매수하진 않아요. 그 사람 펀드 매니저들은 그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하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네.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많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자기네 욕심,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걸 쫓아 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일단 추격 매수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격 매수를 안 하려면 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쵸. 한 방에 대박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거죠. 당연히 네. 막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투자금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네. 그 개인들이 정보를 접하는 거는 뉴스나 증권회사 리포트나 이런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외 것들로 사전에 뉴스화 되기 전에 네. 시중에는 도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투자자산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 이들은 굉장히 좀 고비용을 내고라도 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또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니까 네.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많은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네. 올라가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추천해요. 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 종목이 좋다 생각하고 네.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가 하되고 나오기 시작하면 왜 펀드 매니저들은 그 뉴스에 따라붙는 개인들에게 차익 실현하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네들 돈도 팔아야지 현금 그쵸. 수익이 네. 실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은 뉴스에 사는데 펀드 매니저나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뉴스에 살 때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네. 내가 사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역발상해서 오히려 관심 없는 주식을 좀 사야겠네요. 당연히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최저점 매수의 달인 뭐 이렇게 저수를 네. 칭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최저점에서 반등할 타임에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네. 6개월 1년 하신 분들은 네. 뭐 그 부분은 네. 완전히 익숙해 숙달돼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하락하다가 네. 반등 돈 그 타이밍에 네. 그 완전 초기거나 네. 이때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네. 말씀드리는 것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저희 유튜브 제가 올려드린 김용 대표 TV 유튜브에 그 1년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수기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리스크 관리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자기는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자기는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계좌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더군다나 그걸 기한을 한 5년 잘라버리면 네. 잘라버리면 뭐 대부분 95% 이상이 마이너스죠. 그 이유는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번 100% 수익 나고 한 번 50% 손실 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0% 수익 나도 50% 손실 나면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 그런데 1억 갖고 100% 수익 나면 2억이 되는데 50% 손실 나면 다시 1억이죠. 본전이 되잖아요. 네. 훨씬 잘했는데 수익이 네. 컸는데 네. 또 거꾸로 손실이 먼저 났다고 가정을 네. 해요. 1억 갖고 50% 손실이 나서 5천만 원이 되었어요. 네. 본전 찾으려면 100% 수익이 그쵸, 나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도 네. 그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잃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죠.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예를 또 한 가지 또 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내가 다섯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다섯 종목을 사서 가정을 했는데 한 종목은 3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2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1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5%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 10%야. 네. 10% 났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걸 손절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그쵸. 손절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손절을 못하고 추가 매수를 해버려.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고 있고. 네. 이 나머지 돈으로 또 다섯 종목을 또 샀어요. 한 종목 물려 있고. 네. 또 다섯 종목을 사서 또 똑같이 네. 반복했다고 칠게요. 네. 한 종목 물리고 나머지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네. 두 종목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세 번만 반복하면 네. 내 계좌 투자금의 50%가 물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 가지고 수익을 아무리 잘 내본들 네. 계좌는 안 늘어나죠. 나는 정말 잘하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네. 예상과 다르면 손절을 하고 네. 이런 거를 규칙화하고 훈련해서 네. 체질화하면 네. 그때부터 계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기분하고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손절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네. 대표님은 처음부터 손절을 잘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의 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어요? 아, 제 책에, 네. 그, 5연장 이후 80% 손절한 사연, 네.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네. 뭐, 이건 뭔가 나한테 네. 느낌이 왔어요, 삘이. 네. 그래서 그 종목을 풀베팅으로 그 당시에 네. 20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풀베팅으로 한 5,800만 원을 네. 그 당시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거짓말처럼 5연상이 간 거예요. 그때 15% 때인가요?
예, 예. 그때 15%였죠. 예. 정말 오연상이 가니까 얘가 예. 1억 1,800인가 됐더라고요. 네. 와. 그때 제 기분은, 기분을 방바뒀지만 목표금액이 예. 2억, 3억, 4억인 그쵸, 거야. 그쵸, 내가 여기서 못 파는 예. 거야. 예. 근데 걔가 서서히 하락을 했죠. 네. 하락을 해서 본전까지 왔어요, 이게. 예. 그때도 제 꿈은 네. 다시 갈 거야. 예. 이거는 개미털이야. 이거는 네. 세력들이 개미를 털려고 일부러 눌림을 주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결국 이제 -80%에 손절했는데 네. 그 이듬해 상장 폐지된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20% 건지셨네요, 그래도. 네. 그런 셈이 되겠죠. 네. 손절해서 20% 건지셨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제 원래 본전은 이제 오연상 네, 그쵸. 1억 네. 1,800이 네. 본전이었기 때문에 네. 1억을 잃은 거죠. 네.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 요즘에 그 이제 뭐 존리 대표님 아시잖아요. 누구야? 존리 대표님. 존리. 존리. 예, 네, 존리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간 갖고 가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제 큰 수익을 바라는 주식 투자와 또 그거와 또 반대되는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야, 이게 뭐 팔아야 내 돈이지. 갖고만 있는 내 돈이냐, 이게. 뭐, 주가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짧게라도 내가 돈을 뭐 가져야지만 내 돈이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작은 수익을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네. 2000년대 초반, 네. 그 현대증권의 신익재장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그 양반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막 이랬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수가 1.5배 올랐어요. 어, 네. 중국 증시 상승에 붐 타고 네.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 당시 그 말이 맞았죠. 네. 달린 말에 올라타. 그쵸, 그쵸. 예. 근데 2010년에 네. 달린 말에 올라탔으면 어떻게 됐냐면 2010년을 고점으로, 네. 2010년을 고점으로 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50% 이상 하락했어요. 아. 바보 됐겠죠. 네, 그쵸. 예. 그거하고 같아요. 증시는 올라갈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네. 짧게 끊어치는 매매가 중요해요. 특히 우리 증시는 네. 이 1980년대 시가총액을 처음 시작한 뒤로 네. 계속 오르내리면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네. 한 가지 미국 증시는 달라요. 네, 그쵸. 미국 증시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일 쇼크도 있고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세계 네.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계속 상승만 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아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팔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팔아야 되는구나. 이게 또 유리하거나 이게 저절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교육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미국 주식도 추천을 하는데 네. 미국 주식은 절대 5년 안에 못 팔게 합니다. 미국 주식은 장투. 네. 우리나라 주식은 네. 상승장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만 2018년 1월 29일 이후로 네. 작년 3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만 했어요. 한 2년 이상. 네.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네. 그 당시 셀 뛰는 말에도 -40% 50%씩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장투를 하면 안 맞죠. 그때는 짧게 끊어치는 매매를 하는 게 맞았고 작년 4월 이후로 네.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오래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장투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네. 예를 들면 나는 장투가 맞아. 나는 다 단기 매매가 맞아. 네. 그게 아니고 이 시장이 장기 투자라는 장기 투자가 유리한 상승장이면 장투를 해야 되고 네. 이 시장이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하는 하락장이면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럼요. 맞는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럼 내가 뭐 주식 공부도 하기도 싫고 주식이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미국 관련된 뭐 ETF를 산다든지 인덱스 펀드를 사면은 괜찮겠네요, 그럼. 제가 아까 주식은 지금 모든 주가는 적정 주가라 그랬죠.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네, 네. 올라갈 기대감 있는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사람이 잘 모르고 이제. 아니,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네. 모른 척 하거나, 모른 척 하거나. 네. 아니, 그럼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네. 들게요. 네.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죠. 한 대도 돼. 네. 언제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까? 뭐, 아마 영원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 내연기관을 2030년도 네, 안 만다는 기관들 많으니까. 그럼 무조건 전기차를 사면 되죠. 테슬라 사면 됩니다. 쉽습니다. 현대차는 안 됩니까?
네. 현대차도 당연히 되죠. 되는데, 네.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네. 어차피. 1등주. 1등주. 어.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네. 테슬라를 사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현대차가 또 전기차를 만드니까 네. 나쁘진 않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많이 오를 종목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 네.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금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추경 매수 금지인데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 사면 네. 재밌는 거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자마자 투자하다가 나중에 투자금을 점점 늘리면 네.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네. 또 유수가 막 도배를 해요. 그렇죠. 긍정적인 유수가 그쵸. 도배를 하는데 그때 사면 네.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면 네. 처음에 푼돈 벌고 큰돈 꼬라박는다. 네. 이게 아마 거의 80, 90%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많아요.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하락할 때 네.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하락할 때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추가 매수를 하면 네. 점점 비중이 커지면서 뚱뚱해져서 네. 나중에 내 계좌 전체를 끌어안고 밑으로 하염없이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는 절대 금지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예상과 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다고 버티면 네. 손절이 어렵다고. 그쵸. 인간이 심리적으로 똑같은 100만 원 수익과 100만 원 손실을 네. 중에 100만 원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그쵸. 100만 원 손실에 대한 아픔을 더 크게 네, 느끼고요. 네, 네, 맞아요. 이 이론으로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은 1957년도가 나온 이론이에요. 네. 손실을 더 아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는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예상과 다른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손절을 하면 계좌는 손절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잃고 싶은데 계좌가 안 쪼그라들어. 근데 손절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손절은 안 했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면 네. 쉽다. 그러면 이제 버티기 금지도 마찬가지고 또 몰빵도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이 커버리면 네. 주식 투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네. 이 예상치 못한 일은 대형주도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급락했잖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급락하고 네. 뭐 이런 것처럼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거 없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정 종목 수는 10에서 13종목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게 예를 들면 시장 주도주가 있어요. 네. 지금 반도체주, 전기차주, 제약주, 네. 수소차주, 네. 갤럭시 관련주, 뭐 남북경제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네. 두 종목씩만 사도 12종목에서 14종목이에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시장 주도주는 카바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올라가거나 사면 늦어요. 그쵸, 그쵸. 이게 테마별로 두 종목만, 시장 주도 테마별로 두 종목만 갖고 있어도 12종목에서 14종목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시장에 상승주를 수익을 내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몰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짝사랑 금지라고 했는데 네, 네. 내가 종목을 사면 종목이 막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네. 이 종목이 막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네. 이 종목이 하락해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눌림이야. 뭐 네. 개미트래요. 네.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그 네.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과 달라서 내가 산 주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목과 사랑을 나누세요. 말 안 듣는 종목 사랑하다가는 네. 내 피 같은 돈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냉철하게 돼야 되고요. 짝사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맹신 금지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 가고 네. 아무리 나쁜 차트도 네.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 가요. 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차트를 너무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로 잡아야 되지. 네. 차트만 보고 너무 맹신해서 큰 금액을 투자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단타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단타는 좀 급등주 단타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단타는 작은 수익을 주다 크게 몰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주 매매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y